초등학교 3학년 가인이와 미소는 요즘 화장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가인이는 왜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그냥 재밌어요. 가인은 그게 다 완성된 거예요? 네. 이뻐졌어요? 못생겨졌어요. 아, 이뻐지려고 했는데 안 못생겨졌어요? 네. 빠르면 3학년? 전반적으로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6학년 때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일 화장을 합니다. 화장 안 하고 나가면 나가기 싫어요. 아, 왜요? 그냥 뭔가 안 쪽팔려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얼굴이 사람스럽게요. 아! 그런데 화장품 안에는 성조숙증이나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과 암을 유발하고 신경계 독소로 작용하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이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같은 노출 정도라도 성인에 비해서 독성이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에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성분들은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애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검사 후 밝혀진 아이들 화장품의 비밀 그리고 가인이 몸에 일어난 변화 지금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당황함. 원래 이상하잖아. 중학교 3학년인 의림이, 소진이, 나연이. 닭강정. 무슨맛? 매운맛. 나는 단맛. 이들 삼총사가 방과 후 간식을 먹으며 즐겨 나누는 대화는 화장품 세일에 관한 겁니다. 20% 세일, 50% 세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비싸 진짜.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는 미샤가 제일 비쌀걸? 맞지? 응, 미샤가 제일 비싼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거 좀. 응, 마트는 제일 비싸요. 에뛰드가 제일 싸잖아. 맞아. 에뛰드가 그나마 살만한. 그게 제일 맛있어. 진짜 귀여워. 맛있냐? 제일 맛있어. 아유, 정말. 나 처음에 틴트 처음 발랐을 때 물틴트 썼거든. 뭔지 몰라서. 너무 쓴 거야. 그래서 젤틴트를 바꿨어. 젤틴트로 바꿨어. 너무 맛있더라. 화장품은 맛이 있나요? 네. 입술에 바르는. 어쩌다. 입술에 바르는 거면 어쩌다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 혀로 이렇게 먹으면. 맞아. 쓰거나. 입술 빠르면. 맛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저는 맛있는 거. 맛있는 틴트 써요. 젤 틴트? 어. 역시. 젤이 제일 맛있어. 뭔지 알아. 아, 느낌 안다. 화장품 맛을 보고 고른다고요? 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색깔도 좀 보는데 가끔씩 침이래. 입술이 말릴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 가끔씩. 그런 것도 좀 봐요. 우리만 그거 아이들의 충격적인 이야기. 평소 틴트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아이의 맛을 보고 틴트를 고른다는 겁니다. 사실 화장품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독성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방부제로 사용되는 파라벤.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해 여자아이를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남자아이를 생식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향을 오래 유지시켜줘 향수나 매니큐어에 많이 들어가는 프탈레이트. 여성환경연대에서 2007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시판 중인 국내외 유명 향수나 매니큐어 70%에서 이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는데요. 이 프탈레이트는 독성이 매우 강해 성장기 아이들이 프탈레이트에 과다 노출될 경우 남자아이는 무정자증에 걸릴 수 있고 여자아이는 성조숙증, 불임, 유방암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색조 화장품에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발달 장애가 생기거나 발암 성분 때문에 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환경단체인 안전한 화장품을 위한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자넷 뉴델만은 여자아이들이 화장품을 일찍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any of these chemicals are hormonally active, which means they're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and they alter the hormonal levels of these young girls. Some of these chemicals can actually contribute to early puberty. And I don't know if you've noticed in Korea, but certainly here in the United States, we've noticed that little girls are going through puberty earlier. They're developing breasts, they're getting their periods earlier, and this is a real problem because a woman's lifetime exposure to estrogen and these chemicals that are hormonally active, they act like estrogen, is directly related to a woman's lifetime risk of breast cancer. So these little girls that are painting their nails are actually increasing their risk of breast cancer later in life. 오늘은 일주일 만에 가인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엄마도 가인이도 잔뜩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요. 아, 검사 결과 오늘 나온다 그래서 잠 못 잤어요. 걱정돼서. 가인이는 오늘 무슨 검사하러 온지 알아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화장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 진짜? 안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 가인이 검사, 그 혈액 검사한 결과가 네. 나왔는데요. 네. 검사를 보니까 가인이가 지금 사춘기에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호르몬은 이미 한 11살? 또 이제 성장판이라고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네. 성장판에서도 한 11살 이상의 어떤 변화가 지금 와 있거든요. 가인이는 현재 조기 사춘기라는 진단이 붙고요. 실질적으로는 2살 이상의 어떤 그 변화가 가인이한테 와 있는 거죠. 조기 사춘기란 말에 엄마가 몹시 당황해 했는데요. 성조숙증은 만 8세 이전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진단인데 비해 조기 사춘기는 만 9세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여러 가지 그 행동의 변화도 있고 심리적인 변화도 있고 또 화장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원인은 어떤 게 있어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에 아무래도 어떤 유해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가능하면 좀 적게 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화장을 통해서 뭔가 아이가 그 만족을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화장보다 더 즐거운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가인이가 할 것 같아요. 사춘기이기 때문에요. 사춘기 자녀를 보는 것처럼 하셔야 되고요. 가인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가인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계속 가인이가 사춘기 동안에도 어머니와 잘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일이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상담을 마치고 나온 엄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무너져 내립니다. 일로 가자. 우리 가인이가 그래서 이뻤구나. 엄마 눈물로. 눈물로? 가 집에 가자. 지금 만감이 교차하네요. 진짜? 네. 그래도 뭐 아직은 얼마든지 가인이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요인들이 제가 좀만 더 신경을 써주고 했었으면 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치료를 좀 받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빠랑 좀 얘기 좀 하고 아이가 일단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때 빨라지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연이랑 저랑 가족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눈엔 아직 아기 같은 가인이. 하지만 이제 조기 사춘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인이가 매일 썼던 세면용품과 화장품들. 때론 문방구에서, 때론 엄마와 같이 산 이 화장품들 속에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독성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성분들이 가인이의 조기 사춘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